진공 선생님 조금 약간 들뜬 듯한데 예.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여행을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사람들 우리 소풍이라든가 수학여행들 막그 전날부터 애들 다 들떠가지고 지금 내일 소풍 간다 하면 막그 전날에 뭐 먹을 거 있지 않습니까? 준비한다고. 진공 선생은 지금 여기 이제 5년째인데 단독 여행이죠? 어디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뭐 인연 따라 안 가겠습니까? 주어진 인연 따라. 뭐가 그렇게 기뻤어요? 이상하게 기쁨이 나더라고. 웃음이 나와? 우리 여행 며칠 예상하고 있어요? 최소한은 보름, 이거 길게는 뭐한달안 되겠나 싶은데요. 길게 한다? 예. 아주 돈줄을 쫙 묶어놔야 되겠구만. 돈이 없으면 집 들어오게끔 만들어놔야 되겠구만. 아이고, 돈 없더라도 뭐 탁발을 부처님이라 탁발 하든지 써놔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진공 선생님 승려도 아닌데 어디 가서 탁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 노숙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조만한 동양거를 놔두면 뭐 지나가다 오면 가면 안 웃겠습니까? 비례 그 빌어먹겠다는 거네요, 어디 가서. 결국은.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서도 웃으면서도. 근데 생각한 대로 절대 안 일어나더라고. 그런 일은 돈을 먹으니까 돈은 넘쳐나가지고요. 지금은 먹을 거, 입을 게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지, 그렇긴 하죠. 예. 예. 풍족이 병이라, 지금은. 도로 안 먹는 수행을 해야 되거든, 지금 시대는. 그럼 진공소에서 여기서 안 먹는 수행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 뭐 또, 얼마나 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너무 과잉일 때는 조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줄여야지. 진공선생, 예. 여행을 언제 간다고 했어요?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이에요. 갈 거라? 예. 그러면 내가 먹을 간식은 그럼 사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지금 손이 없네. 이렇게 마트에서 무슨 할인한다고 지금 사러 가고 있습니다. 할인한다 그래. 소문났어. 예. 아니, 그리고 진공선생, 이 예. 모자는 어디다가 들고 사가지고 들고 왔어? 어? 나름 깡총하게 재밌게 생겼네. 다이소 가니까 가장 저렴한 모자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얼마도 뭐. 3,000원이더라고요. 근데 나름대로 어울린다잉. 그래요? 항상 뭐 필요하면은, 뭐 2,000원, 3,000원 필요하면 쓰면 되지 뭐, 그지? 예. 좋은 거 뭐, 굳이 좋은 게 필요하나, 우리한테. 내가 그래도 산 중에서 차가 있어야 나도 그래도 필요할 때 과일이라도 사고. 그러니까, 일단 진공 선생이 내 먹을 간식. 예. 귤 구해놨어요? 이번 예. 겨울 있는 동안에는 난 귤만 먹을게. 그리고 뭐, 무 있잖아. 무하고. 그거, 또 내가 지금 두부가 좀 먹고 싶어요. 좀 무에다가 두부 넣어서 좀 그렇게 먹고 싶고. 선임원에 원하는 건 내가 다 사드리겠습니다. 진공 선생, 그건 내가, 만약에 예. 내가 원하는 게안 해줬다. 예. 그럼 진공 선생, 용돈은 없어. 용돈은 끊어지는 거야. 그렇습니까? 하루에 예. 최하 여행 다닐 때 2만 원은 있어야 돼. 진공선 일식밖에 안 하잖아. 2만 원도 저한테 많을 것 같은데요. 2만 원이 많다고? 하루에 한 3,000원이나 5,000원밖에 안 쓰지 싶은데. 근데 그러면은 그 밥은 어떻게 할 건데? 뭐라도 먹어야 될 거야, 과일이라도. 이거 너무 많이 주니까요. 누가 많이 주 많이 안 주면 어쩌려고 그래. 어디가 아주 그러면 뭐 편하지. 그게 많이야. 푸짐하게 주면 또 푸짐하게 먹는데. 그래 뭐 이번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 올바리 있지. 예. 항상 그 예측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요? 예,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은요, 잘안 일어나고요. 안 일어나. 예, 아, 이제 진공 선생 떠나고 나면 차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고요히 침묵하면서 예. 조금이라도 가만히 있을 거라. 손님 혹시 뭐 나갈 일 있으면 아침에 첫 차로 있잖아요. 나갔다가요. 초차 몇 시에 있던데? 7시 한 20분쯤에 마을버스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터미널까지 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오후에 그 2시 차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좀 놀다가야. 뭐하고 그때부터 놀아? 7시부터 8, 9, 10, 11, 12, 1, 2시, 6시간인데? 아, 여기는 놀 데가 많습니다. 찾아보면요. 그래요? 요 송림공원에서 맨발 걷기 하면서야. 또 춤도 추고야. 혈교 다리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광양 쪽으로 가는 거예요. 광양 갔다 와. 예. 15일 전까지는 들어와요. 아, 성탄절. 성탄절에 그래도. 어디 가려고? 아, 지금 그 악양에 가거든요. 아는 그 거사님이 있는데요. 한 2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벌써 한 3년 지난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오늘 한번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요. 하려고 이제 출발합니다. 안전벨트네요. 예. 진공 선생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음식을 그냥 안 먹던데, 그거 어떻게 된 일이오? 항상 이 의식 안에서는요, 늘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게 없거든요. 고정된 게 없다고? 예. 한동안은 또 많이 먹다가 한동안은 또 적게 먹고요. 제가 요즘은 귤도 많이 먹고, 제가 좀 더 많이 먹어요, 진공 선생님보다. 한 끼 먹으면 그냥, 그게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저한테는요. 일식이 가장 맞죠? 를 먹는다 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끼 그냥 이렇게 푸짐하게 먹고요. 뭐, 오후에는 뭐, 간단하게 뭐, 과일이나 뭐, 차 한 잔 정도. 그것도 부담이 좀 되긴 되더라고요. 한 끼 먹는 게 저한테는 좀 낫더라고요. 그 악양으로 가려면 이 산을 분지봉을 넘어가는 게 훨씬 빨라요. 비가 많이 쌀쌀해졌더라고. 그 요번에 오늘 보니까 그 계곡 쪽에 있는데 그 손 나눈 데 있잖아. 거기 꽁꽁 얼었잖아요. 두께 이만큼 올렸던데. 아예 깨지지도 않던데. 진공 선생, 우리 요번에 진공 선생이 무 마지막 다 하자 그래갖고 말랭이 해가지고 지금 딱 놀았거든. 이제 끝났어. 우리는 겨울 준비가. 겨울 준비 완료가 됐어요, 저희들은. 그, 뭐, 간단하게, 뭐, 하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대구 쪽에 저희 그, 이 도반들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한번 이야기도 나눴고요. 공부가 어떻게 좀 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도 하고, 저희 이제, 형이 이렇게 두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형님들도 한번 만나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렇게 저는 좀 만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인연들이 있어만요. 또 만나고 하고 이제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여행이라 하는 게 이제 어떤 뭐 자유로움을 상징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여행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잖아요. 어디 이제 새로운데 자기가 가보지 않는데 그런 새로운 곳에 대한 그런. 그래 아무래도 여행도 마음의 어떤 이제 여유로움인가요? 그런 게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마음이 좀 분주하고 너무 이렇게 자기의 그 어떤 하는 일에 얽매여 있으면요. 어디 여행조차도 못 가고요. 꼭 뭐 멀리는 못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가까운 데 자기 사는 그 지역에 가까운 데라도 있지 않습니까? 바람 쐬러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가는 것도 괜찮거든. 삶이라 하는 것은 나한테 저절로 주어진 선물이거든요. 항상 그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면요. 아, 내가 뭐 미래에 뭘 하겠다. 뭐 나이가 뭐 60이나 70대에서 뭐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거는 뭐 우리 보면 상상이고 망상입니다. 지금 여기서 모든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요. 일을 하든 그 일에 이래 집착하지 않고 하면 되는데 이제 대부분은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제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이제 고통이 찾아오거든요. 진공 선생 오늘부터 여행하는 것 같네. 와, 악양부터 산을 넘고 가니까. 예, 이것도 짧은 거리에 여행이죠. 오늘날 여행은 이제 그 차를 대부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뭐 차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자기 차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제 그 차에서도 자고 있지 않습니까? 큰 뭐 비용 안 들고 여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그 좀 차박, 그러니까 차에서 자고 있잖아요. 여행하는 게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요. 뭐 이불이나 침낭만 있으면요. 그 차에서 잘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또 이제 잘 가고 싶은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하고.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한때. 예. 어? 집이라 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관념이거든요. 그러면 뭐 집에 이렇게 실체가 뭔가 하면 뭐 벽체를 세우고요. 뭐 나무나 유리 같은 거, 창문 같은 거 넣고 이러니까 이제 뭐 또 이제 도배지도 붙이고 장판도 깔고 이러니까 집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근데 뭐 이 잠자는 것도 차에서도 자면 차가 그 집이 되고요. 뭐 호텔이라든가 뭐 모텔 같은 데 있잖아요. 펜션에 그거가 또 집이 되거든요. 이게 의식이 좀 자유로워지는 생각이야. 머무르는 곳이 그냥 내가 주인 자리요. 내가 모든 그거의 주인공 그 자체지. 그렇죠. 우리가 고정된 생각이나 관념을 갖지 않으면 늘 자유롭거든. 이제 고정된 생각이나 어떤 선입견, 뭐 이제 집착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한계 지우거든요. 나는 본래 무한한 존재인데 생각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한계 지어버리면요, 그 좁은 데서 하니까 거기서부터 고통이나 불행, 슬픔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 이제 마음 하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불행하느냐 행복하느냐. 그래, 원래는 행복도 없고 불행도 그러니까 없는데 마음이 있잖아요. 행복과 불행을 지어내거든요. 행복과 불행은 바로 지금이지. 예. 여기 목사님, 나는 지금은 아무데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뭐 할 일이 있어서 분주한 게 아니고, 예, 그냥 부동의 상태로 있고 싶은 거예요. 예. 본성 속에, 네, 본성 속에서 그냥 조용히 머무르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지. 예. 어디에도 지금 마음에 동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 편안하게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예. 진공 선생 그 여행비가 결정이 났어요. 예. 얼마인 줄 알아요? 모르겠네요. 계속 짐작을 하고 있죠. 예. 하루 2만원씩 계산을 했어요. 예. 그 뭐 호텔 그런 계속 호텔에서 잔다 이런 생각 하면 안 돼요. 예. 넉넉하게, 예, 30일 계산해 갖고, 예, 2만원씩 30일 계산해서 60만원. 예. 60만원이고 그 안에, 예, 그 포함 다 돼요. 알아서 이제 기름도 넣고, 예, 뭐 밥 사 먹고, 예, 다 해야 돼요. 예. 도로비 내고. 돈 똑 떨어지면 오겠죠? 모르겠습니다. 떨어지면 올지 안 떨어지면 그 전에 올지. 돈 떨어지지 않고 돈 모아갖고 올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저는 뭐 돈에 별로 연연하지 않으니까요. 무슨 노숙자가 뭐 돈에 연연하겠습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자나. 거기서 먹고 자고. 나도 독거노인이야. 야, 60이면 독거노인이라고 그래, 혼자 있으면. 그렇습니까? 그럼 나도 독거노인이야. 진공 선생 노숙자고 난 독거노인이네.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네요. 제가 이제 그 집이 없이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어디 가더라도요. 편안해요. 뭐 차에서 자든. 그때도 차는 하나 있었잖아요. 아니 제가 예전에 20대 때 서울에서 노숙자 해봤어요? 하룻밤 그 노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청량리역에서요. 서울에 무슨 볼일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 갔다가 청량리역에서 그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저게 뭐야? 종이박스 깔고. 박스 깔고. 예. 하룻밤 자고 있잖아. 노숙을 한 적이 있어.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아. 그 주변에 밥 주는 데 있어요? 밥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잠만 잤어요, 하루? 예, 예. 아,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 뭐, 꼭 이렇게, 이제 집이 없어도요, 우리가 이렇게 홈리스, 그래,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 지금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제, 물보면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노숙자들이 가장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걱정이 없잖아. 예. 누가 뭐, 일어나가지고 멸시돼가지고 출근해야 할 직장이나 해야 할 일이 없거든요. 그 자유롭게 공과금 낼 일도 없고, 예, 집세 낼 일도 없고, 예, 그래 이제 관점이지 않습니까? 올바르게 그게 이제 그 정견이라 하거든요. 바로 본다 하는 거. 그래
이 깨달음이라 하는 게 정견을 말하거든요. 그 바로 보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상을 바꿔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유지요. 그리고 올바른 그 관점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죠. 정웅 선생 그때 여행하실 때하고 이번에 마음이 좀 홀가분하죠? 예. 홀가분하잖아. 다 해 마치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끼어있는 의심 덩어리도 없고 의심 덩어리도 없죠. 예. 이제는 예. 모든 의문이 다 해소됐지요. 해야 될 일도 없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예. 또 공부해야 될 것도 없고 예.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동에 와서 진리라 하는 거는 너무 단순하거든요. 이 깨달음이라 하는 알고 보면요 공부할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에는 뭔가는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이 진리가 과연 무엇인지를 있잖아요 알고자 하는 그런 의문이랄까요 하는데 이제 마지막 그 궁극에 도달하게 되면요 진정한 그 자유로움 속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모든 기억들이 다 사라지고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네. 진공 선생님 그 누구시에요? 대감님이 한 분 계시는데 예, 예. 최첩밭댁에 뭐 악양의 유명한 교사님 우리 여여교사님이 대감님이 대감님이 되어 계셨네. 그 우리 여여교사님하고 춤 한번 춰요. 우리 춤추는 진공 대감님 머리 좀 풀어. 그리고 무슨 얘기 있습니까? 보상은 좀 아니 그 우리 여행가서님 여기 참관이 예. 되는 줄 몰랐네. 그렇죠. 예. 아버지 돌아가신 게 상담가 쓰고 계셨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예. 전주인씨예요. 우리 저희 집안이. 그래서 항상 갈 진짜 상담가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있잖아요. 거기 있었어요. 상담가 있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교수님 상담가 붙잡고도 언제나 장관님도 뽑혔던데 그러니까. 이게 참판이 지금은 옛날에는 육부라 했었지만 지금은 장관들이 많잖아요. 예. 제 현대 원칙 그러면 차관급이라 참판이 홍보대사라. 그렇죠. 예, 역할을 하고. 어쨌든 관광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예. 안내도 하고 나름대로. 그런데 안내하는 선망하는 분들 있지만 뭐 저희들이 이제 오늘 예. 내가 이제 참판으로서 이제 오시면 접대를 하고. 뭐 먹고 싶은 거 내가 올 때 그러잖아. 아무래도 예. 찬판 간판 쓰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내가 영 아니 그냥 영락 없이 그 딱 영감이 오더라고. 아 우리 여여거사님은 약간의 있잖아 이분이 약간 그런 쪽에 그 감투를 써야 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감투를 어떤 감투를 어디 가면은 어디 감투라도 써야 되는 분인데 분명히 여기서 감투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찬판 예. 감투. 원래 내가 써서는 안 되는데 그 금생에도 써야 될 일이 있던 거예요. 써야 되죠. 이걸 헛간이라고 그래요. 헛간. 예. 맞아요. 제대로 된 간이 아니고 예. 헛간이라고 그래요. 헛간이 맞아요. 헛간인데 예. 그래도 이것도 이 돈 버는 것보다 더 좋아해. 간이라도.
모욕을 만지지 않으니까. 근데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지면서도 아닌 거예요. 모든 인생이라는 게 나는 사장이면서 사장이 아니거든요. 또 그 집안에 가면은 또 남편이잖아요. 그렇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흑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이 찬판이 없잖아요. 그건 진짜 찬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찬판이 아니라고 하는 연극이라 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니면서도 긴 거예요. 이게 그게 왕구라 그게. 이게 긴 게 아니.